안녕하세요. 렉스의 레고노트입니다. 51번째 레고노트 시작합니다. 만달로리안 최종 보스의 함선. 오랜만에 찾아온 스타워즈의 대형급 전환. 2021년 발매한 1336피스의 제품 75315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입니다. 75315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는 만달로리안의 최종 빌런 모프 기디언의 전함입니다. 예전 렉스트라다무스에서 모프 기디언의 순양함이라는 이름으로 유치됐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식 발매 명칭은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 제국의 경순양함. 아무튼 기존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 디스트로이어와는 다르게 이전 베나토급 크루저 레고가 생각나던 기체였네요. 설정에서의 정식 명칭은 아르키덴즈급 크루저. 스타워즈 반란군에서 첫 선을 보였었고 실제 설정으로도 주력 함선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의 임무에 투입됐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함선도 주력 함선이 아니었다는 설정을 보면 정말 스타워즈 스케일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네요. 아무튼 기디언이 탑승했던 크루저는 모프 기디언의 위상에 맞게 더 크고 위험있게 개조를 했다는 설정이 있네요. 이곳에서 타이파이터를 출동시킬 수 있고 다크트루퍼 투하 작전 등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달로리안 드라마를 보면 이 순양함에서 모프 기디언과 딘 자린의 결투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레고를 보시겠습니다. 이 레고는 외관과 내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우선 외관을 보시면 쪽부터 양 사이드의 포탑 기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함선도 상당한 규모로 자랑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거대 함포 기믹을 볼 수 있습니다. 꾸며놓은 것 뿐만 아니라 스프링 슈터 좌우 2개씩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중앙에는 관제탑이 위치되어 있는데 예전 75190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관제탑이 손잡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동할 때 관제탑을 들어서 옮기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가면 양 사이드에 타이파이터를 경납할 수 있는 기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스타 디스트로이어라든지 이런 크루저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움직이는 항공모함급이라 타이파이터는 실제로 비교했을 때 엄청 작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뺄 수 있네요. 타이파이터는 이렇게 미니어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는 엔진을 꾸며놨습니다. 솔직히 스타 디스트로이어보다는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멋있긴 합니다. 자, 이제 내부를 보실 텐데요. 이전에 소개했던 75190과는 다르게 가로방향으로 앞뒤로 나뉘어져 있고 앞부분만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에 덮여있는 외관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내부는 지휘소를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 모양의 브릭이 군데군데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딘 자린과 모프 기디언의 대결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듀얼 씬을 재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이 버튼은 뭔가 했는데 타이파이터 기믹을 앞에 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출동시키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이색적이었습니다. 7531호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에선 총 6명의 피규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만달로리안, 딘자린이죠. 카라듄, 페넥샌드, 다크트루퍼, 모프기디언, 그리고 차일드입니다. 만달로리안 시리즈 중 최고의 구성을 자랑하는 레고가 아닐까 합니다. 만달로리안의 핵심 인물 여럿이 포함되어 있네요. 딘자린부터 쇼크트루퍼 출신의 카라듄, 적에서 동료로 전향한 최고의 킬러 페넥샌드, 특수 드로이드 다크트루퍼, 그리고 시리즈의 최종 보스인 모프기디언까지, 그리고 차일드도 있네요. 게다가 모프기디언에게는 다크세이버까지 지어줬습니다. 딘자린과의 듀얼씬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을 위해 차일드까지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조립 후기입니다. 일단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배틀팩이나 소형 디오라마 위주로 조립하다가 오랜만에 대형 제품을 조립했는데 난이도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수많은 테크닉 브릭을 사용하다 보니 손끝이 아픈 것은 기본이고 조립 과정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중간에 잘못 조립하면 처음부터 다시 풀고 조립해야 하니까 브릭 방향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스티커가 없는 편이라 이건 매우 좋은데 방향을 잘못 붙일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웠네요. 하지만 조립하고 나서 이 전신을 봤을 때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렉스지수입니다. 난이도 별 5개, 장식용도 별 4개, 재미 별 4개. 그래서 총점은 별 4개입니다. 일단 난이도는 정말 극상을 자랑합니다. UCS 바로 밑에 레고다 보니 덩치도 제법 있고 테크닉 브릭도 많고 손도 많이 아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스티커가 적은 건 그나마 위안일 것 같네요. 장식 용도는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75190이나 75055보다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교 상대가 75190이랑 75055인거지 75315 자체도 멋있어요. 스타워즈 함선은 대부분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는 워낙 손맛이 뛰어난 레고라서 스타워즈를 잘 모르더라도 조립하는 재미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웅장한 레고다 보니 더욱 재미를 느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레고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